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소로리 벽씨가 출토돼 보존 조치가 내려진 발굴 현장입니다. 공장지대 한가운데 버려진 땅처럼 자풀이 무성합니다. 제키를 훌쩍 넘는 갈대숲을 헤치고 겨우 도착했는데요. 표지석 두 개만 달랑 놓여있을 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잠금 장치는 고장 난 지 오래, 표지석마저 잡초가 점령했습니다. 진입로조차 없어 보호구역이 무색합니다. 제초 작업이 안 되니까 사람도 들어갈 수도 없고 관리가 엉망이라 저거.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저거. 토기가마와 조선시대 건물지가 나와 현지 보존 조치가 결정된 또 다른 유적지.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어 한참을 헤매다 주민 도움을 받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눈을 의심할 정도로 평범한 논밭.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. 문화재위원회가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고 결정한 지역인데요. 발굴 흔적은 없고 그 위에 농작물만 가득합니다. 청동기 시대 지성묘 5기가 발굴되면서 개발 사업이 무산된 마을. 보존 10년째이지만 이곳 역시 유적지인지 밭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. 담당 공무원조차 주민들에게 위치를 물을 정도입니다. 봐서는 몰라요. 전문가들이나 그 도명이나 가져와서 보면 모를까.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지역은 충북에만 29곳, 상당수가 이렇게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. 예산과 인력탓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정은 문화재청이, 관리는 지자체가 맡는 이원화책이라는 지적입니다.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도 중앙정부 해라 이거예요. 중앙정부가 안 하고 보존 권한만 갖고 있는 게, 문화청은 보존해라는 딱 그 명령하고 보존 그 의무를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. 최근 매장문화재 보존 현황을 재집계해 사유지인 보존 지역은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문화재청. 하지만 극히 일부인데다 이미 지자체가 매입한 지역은 빠져 관리 허점은 여전합니다.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.